필그림 선교교회가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미셔널 컨퍼런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충길 목사는 미션만이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 사명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필그림 선교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컨퍼런스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운동은 각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선교에 충실하자는 운동입니다. 전교인이 내가 사는 지역에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양충길 목사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건물에서 어찌 보면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는데 선교적에 잘 모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 뉴저지 교계는 이미 미셔널 처치의 일환으로 러브 뉴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충길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뉴욕 뉴저지의 교회들이 먼저 미셔널 처치를 배우고 도전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미셔널 처치로서 우리가 먼저 더 잘 배우고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로는 미국과 한국에서 미셔널 처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소마 유니버시티 이광길 총장과 이상훈 교수가 나옵니다. 컨퍼런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티넥에 위치한 필그림 선교센터에서 열립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 교회의 본질을 찾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